네네. 자, 저희 지금 오늘 행사에 앞서 지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늘 그 행사 주최 맡았죠? 그 안진걸 소장하고 지금 간단하게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여보세요? 아, 예,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아이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왔다 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오프라인 집회라는 것도 수없이 넓은 공간, 수없이 긴 시간 하면 네. 3만 명, 수십만 명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그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되면 오마이티비 누적 참가 시청 인원이 뭐 50만, 100만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말 네.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 지금도 행진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100% 끝까지 다못 본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일 때문에 시간도 네. 하시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기 소장님. 네.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연 인원 오늘 참석 인원이 한 20만 명, 25만 명 이러다가 아까 마지막 행사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40만 명 정도로 네. 저 집회 인원의 굉장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남대문 앞에서 무대가 서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모여들어가지고 아예 이 대로변 전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도, 그다음에 이면도로, 네. 그다음에 뒷골목, 뒷마당, 심지어는 인근의 식당들까지도 전부 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든 걸로 가득 찼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 계속 들어서서 7번 출구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렇죠. 7번 출구를 폐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면 너무 이제 지하철에서 올라오고 또 어떤 분 내려가면 잘못하면 그러다 또 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서울광장 인근과 그 인근 도로까지 시민들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또 네. 무대 뒤에도 제가 보니까 네. 무대 뒤편에도 수백, 수천 명이 계셨어요. 아, 왜냐하면 네. 무대 앞으로 못 가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촛불 행동뿐만 아니라, 변희재 대표가 주최하는, 정통 보수 윤석열 퇴진 집회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데 수백여 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런 네. 분들까지 모두 저희가 추천하니까, 일단 10월 22일보다 딱 봐도 훨씬 많이 모이셨고요. 그 그렇군요. 다음에, 네. 저희가 지금 용산까지 행진하고 있는데 행진 도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결합을 하십니다. 일 끝나고 늦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연인원 누적 참가 인원이라고 그럽니다. 네. 보통 3시, 4시에 오셨다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일시적으로는 한 20에서 25만 명까지 네. 집중했는데 이 일대에, 근데 이제 연인원 누적 참가 인원을 최종 집계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이랑 분석가들하고요, 네. 한 연인원 35만 원, 40만 원 된다. 그래서 네. 행진에 더 늘어난 분들까지 감안해서 40만 원 발표했는데, 근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에서 저번 10월 20일에는 2, 30 오셨다면, 네. 이번에는 50곳 가까운 데서 집중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잖아요. 참가비를 내고. 네네. 그 버스 대절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네. 감안했을 때, 최소 35만 원에서 40만 원 연인원은 집결하셨다.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든든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번 그 1차 집중 집회 이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15번에 걸쳐서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게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맞습니다. 네, 윤석열 퇴진 집회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예. 오늘 올라와서 그 전국에서 올라오셔서 아까 하신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번 그 촛불 집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반감 그리고 그런 분노 이게 계속 커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네. 그 흐름을 정말 잘 보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최진봉 교수님과 우리 김종철
기자님께서 네. 잘 분석해 주셨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제1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잖아요. 네네. 단상에만 7분이 오르고 안민석 의원과 유정조 의원이 대표로 발언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보 개혁 세력만 모이는 게 아니라 네. 좌우 중도 합작 세력, 네. 정통 보수 세력까지 지금 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다가 12구 대참사를 겪으면서 모두 살리셨는데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대책한 정부에 대한 분노. 네. 그다음에 참사 발생한 다음에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못 모이게 하고 돈을 막 뿌리는 식으로. 흠집을 내고 네. 그다음에 참사도 참사를 안 부르고 희생자를 안 부르고 심지어 근절을 못하게 하고 얼굴도 이름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반제 조문을 강요했던 엉터리 조문을 강요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네. 처음에는 참사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릴 정도로 슬퍼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님. 오늘 10월 29일 참사 위에 네. 오늘 11월 19일이잖아요. 이제 네.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저기 분노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마음 먹고 네. 그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유가족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유가족도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6개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신중히 봐야 된다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치권에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노동조합이나 일반 국내사회에서도 6개월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드디어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올해 11월 9일로 6개월이 지금이 19일이니까 6개월하고도 10일이 더 지났습니다. 네네. 근데 보니까 6개월이 결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해외 언론에 해외 여론조사 조사해보니까 지지율이 16%로 떨어졌고요. 네. 점수도 지금 국민들 50% 가까이가 25점 뭐 아주 거의 뭐 낙제 최악의 점수를 줬습니다. 네.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도 29%가 또 여론조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는 70대 어르신들이나 일부 보수가 과표집된 걸 제외하면 실제 밑바닥 여론은 저희가 보기에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분노한 민심이 계속 확산되고 6개월도 지났는데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10월 22일은 6개월 전이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은 10월 19일 6개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장 몰아내야 된다는 여론이 밑바닥에서 굉장히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21일보다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가족분이 많이 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저희 오마이티브에서 그 인터뷰했던 그 유가족분이 엊그제 그 BBC에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네. 그 오마이티브 인터뷰 나왔던 분 말고 네네. 또 다른 네. 유가족 BBC 인터뷰로 네. 저희가 상영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 다 같이 슬퍼하고 분노했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가족 또 한 분은 너무 답답해서 아예 무대 옆에 저희 실무진 있는 거로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회장에도 연인은 3,40명 모였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슬퍼서 참혹해서 많이들 오셨는데 아직 조지가 안 됐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계셨는데 본인 유가족이랑 밝히지 않은 분들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그 유가족분 같은 경우 저희 인터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BBC 인터뷰 그리고 BBC 그 헤드라인에 그 말씀이 그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픔을 끝내고 이제는 분노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분께서 인터뷰할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네. 어떻게 아이가 죽은지도 모르고 연락도 늦게 오고 병원도 막 멋대로 막 통보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나마 유가족들이 제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상황이 비슷하고 근데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유가족들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네. 유가족들을 뿔뿔이 찢어놓은 거예요. 유가족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이 정부가 왜 막지 않았나 이 정부가 왜 참사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아이고, 네. 그다음에 왜
심지어는 제대로 된 조윤나 애도도 못 알겠나. 네. 이걸 따지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명단 공개 논란 때도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명단 공개가 과다 생각했던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유가족들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데 유가족 분들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 말을 듣고 아 그렇네. 네. 이건 유가족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하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다른 유가족이 누군지를 아예 모르게 정치 공작을 해버린 거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요. 네. 세상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대상으로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은 이건 군사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참, 네, 하여튼 일단 희생자 명단은 유가족 연락처는 드리죠. 당연히. 네. 정신과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가족들이 상처를 짓고 슬픔이 위로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일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위로하는 거래요. 근데 그걸 못 알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울분과 상처 고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소장님, 저 지금 같이 지금 그 행진 그 하고 계시지요? 예, 예, 예. 예. 저 아니 정말 어마어마해 보인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한마디. 30분이 넘었죠 지금. 네, 30분이 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 그 저희 화면 중계 화면에도 보면 아직도 지금 그 숭례문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 예 네, 계시더라고. 무대 주변에 이제서 빠져나오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숭례문 앞에 시민들이 수천 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좌우 중도 앞자구로 변희재 대표님, 김현미 목사님, 그다음에 임세은 전 대변인, 네네. 소울의 소리, 저희도 이렇게 같이 지금 방송도 하고 앞장집에 가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도 수백 명이 지금 모여 계셔요. 자, 자, 그러면 오늘 네. 이따가 이제 지금 그 앞에 선발대 쪽 해가지고 이따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에워싸는 이제 오늘. 맞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여곡절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법원에서 이제 그게. 예, 예, 예. 뭐 집회도 못하게 하고, 뭐 정통보수분들이 우리와 함께 집회한다니까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집회도 불허했고요. 네. 그다음에 행진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보기에 아니 대통령 집무실 항의하는 게 너무 정당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법원마저도 보수적인 법원마저도 오늘 용산 집무실을 역사하는 행진을 허용해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네. 공익법률위원장인 이재혜 변호사가 직접 아이고 3년수로 고생을 해서 큰일 하셨습니다. 이걸 네. 네, 확보를 했고요. 네.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는 어떻게든 촛불행동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안진걸 TV도 그렇고 우리 오마이TV도 너무 많은 도움 주시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네. 오늘 저기 오늘 집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예. 사회보상 힘드셨고 마무리 집회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마디만 하시고 이제 저희 또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예, 예. 촛불행동에 대해서 뭐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규모로 오이다 보면 또 불만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 저희가 계속 들어서 네. 예를 들면 지역분들 입장했을 때 5시에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요. 내려가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시간 앞당기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걸 또 집중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 촛불행동이 무슨 창당을 한다는 오해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아, 네. 네.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네. 겸허하게 네. 그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수백 개 단체 중에 한두 단체가 그런 생각이 있나 본데 촛불행동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좀 답답하고 오래했지만 일일이 다 심내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촛불행동은 네. 수백 개, 수천 개의 연대기구로서 창당이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이나 논의조 찬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해를 받으면 풀어드리고 네. 지적을 받으면 또 수용하면서 네. 오로지 윤석열 퇴진 김건희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몰아낸 그날까지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린 그날까지 매진 또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매주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기 네. 오늘 집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하고는 저 이따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고 네.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도 뭐 오마이티비 출연 연락을 받은 모양인데요. 네네. 우리 아무튼 민생 경제 안진걸 TV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지금 우리 오마이티비 또 촛불행동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오늘 그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오늘 사회를 맡았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주 소장하고 스팟으로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다시